10개월째 계속된 무상급식 분담금 갈등에 충북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. 충청북도는 내심 반겼고 도교육청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.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충북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914억 원 가운데 도가 43%인 389억 원, 교육청이 57%인 525억 원을 부담하는 중재안을 냈습니다. 논란이 됐던 배류계층 식품비와 급식 종사자 인건비는 모두 교육청이 떠안고 도는 일반 식품비와 순수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.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중재안을 받든지 새로운 합의안을 낼 것을 최후 통첩했습니다. 피켓치를 넘어서는 뭐 도지사실 교육감실을 점거해서 둘러눕든지 하여튼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해결되기를. 충청북도는 마지노선으로 내세웠던 액수에서 불과 30억 원 늘어난 데다 논란이 된 예산은 모두 떠넘기게 돼 싫지 않은 눈치입니다. 도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걱정하셔서 이제 저희들한테 중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. 반면 5대5 분담을 기대했던 도교육청은 중재안이 충청북도 손을 들어줬다고 당혹해하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10개월 동안 줄다리기만 하며 협상력 부재를 드러낸 충북도와 교육청.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